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뷰입니다.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남자들이 모인 NBA 세계에는 그만큼 코트 안팎으로 멋짐을 뿜뿜하는 선수들도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영화 배우 애쉬튼 커처의 닮은 꼴로 유명한 미러키 벅스의 슈팅가드 카일 코버,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파워포워드 케빈 러브가 대표적이며 가끔은 본업이 농구 선수인지 모델인지 헷갈리는 선수도 있죠. 90년대 초중반 빅리그에 나타난 이 선수도 탈지구급 외모를 갖추어 우주 최강 꽃미남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는데요. 포인트가드 포지션에서 플레이했던 그는 NBA에서의 15년 중 커리어 초반엔 핵심 벤치 멤버로 플레이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스타팅으로 자리 잡으면서 꾸준히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로 커리어를 쌓아나갔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미들 점퍼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드레인지 게임에 굉장히 능해 점퍼로만 경기를 장악할 때도 있었으며 포인트가드임에도 포스트업까지 가능했던 남자,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외계인 샘 카셀 선수입니다. 신장 191cm, 체중 84kg의 훤칠한 외모를 자랑했던 그는 NBA 15년 커리어 동안 평균 15.7득점을 기록할 만큼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공격적인 포인트가드였으며 경기당 6개의 어시스트도 뿌려줄 만큼 패싱력도 굉장했던 선수였습니다. 무려 8개의 팀에 몸담았었던 전이맨이기도 했지만 어느 팀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감독들과 동료 선수들의 신뢰를 얻었던 카셀은 늑대대장 케빈 가넷과 함께했던 2003-2004 시즌 주전 포인트가드로 플레이하면서 시즌 내내 20득점 7어시에 육박하는 퍼포먼스로 NBA 데뷔 10년 만에 올스타에 선정되었으며 올 NBA 세컨드 팀의 이름을 올리는 굉장한 한 해를 보내기도 했죠. 이를 제외하면 개인적인 수상 경력은 없으나 빅리그 데뷔팀이자 벤치 멤버로 활약했던 휴스턴 로켓츠 시절, 드림쉐이크 창시자 하킴 올라주언을 보좌하며 1994년과 95년 2년 연속으로 팀을 챔피언에 등극시키는 데 일조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2007-2008 시즌 보스턴 셀틱스에서도 또 하나의 우승 반지를 수집하며 챔피언 트로피를 3번이나 들어올린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던 선수였습니다. 3점 슛이 좋지는 않았던 가드였지만 그에 반해 너무나 정확했던 점퍼와 타고난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주전 선수들이 벤치에서 휴식을 취할 때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던 리더십도 꽤 훌륭한 선수였죠. 처음으로 완전히 주전 포인트가드로 올라섰던 뉴저지 네츠 시절에는 심지어 경기당 20득점 8어시스트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도 보여주었던 샘 카셀. 지금부터 저 엔지리오와 함께 그의 자세한 커리어를 알아보실까요? 1969년 11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사무엘 제임스 카셀은 그곳에 있는 폴 로렌스 덤바 커뮤니티 고등학교의 농구부에서 농구를 배우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메인의 피치필드라는 지역에 있는 메인 센트럴 전문학교에서 맥스 굿 감독에게 꾸준히 농구를 배운 카셀은 드폴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업적으로 부진했던 그는 NCAA 규정에 따라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산 자신토 대학에서 대학 농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농구 실력 하나만큼은 출중했던 카셀은 그곳에서 좋은 스코어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대학교 3학년이 된 그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었죠. 졸업반까지 2년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플레이하며 평균 18.3득점, 4.4리바운드, 4.4어시스트, 2.3스틸을 공수 양면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펼쳐보였고 졸업반이었던 92-93 시즌에는 다재다능한 가드 밥수라와 함께 팀을 이끌며 NCAA 토너먼트 8강전까지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좋은 마무리를 한 카셀은 1993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었고 1라운드 24번째 순위로 휴스턴 로켓츠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팀의 주전 포인트가 되었던 케니 스미스의 백업 자원으로 93-94 시즌을 치르게 되는데 카셀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4쿼터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 특히 1994년 프로 무대에서 그의 진가가 더 톡톡히 드러났는데요. 피닉스 선즈와의 프로 2라운드 7차전 경기에서 벤치에서 출전했음에도 12개의 야투 중 8개를 적중시키면서 22득점을 폭발시켰고 이는 올라주원 다음으로 많은 득점이었죠. 게다가 4리바운드 7어시스트 2스틸의 다른 방면에서도 고른 활약까지 해주며 결국 104-94로 찰스 바클리의 피닉스를 잡고 서부 컴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와의 94년 파이널 3차전에서도 카셀의 클러치 본능은 여전히 식을 줄 몰랐는데요. 4쿼터 막판 32초 동안 혼자 7득점을 올려버리며 팀의 93-89 승리를 안겨다줬는데 마지막 올라주원이 패스를 받고 던진 3점 슛이 장렬하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었습니다. 시리즈는 7차전까지 가는 엄청난 접전 끝에 결국 휴스턴이 4-3으로 시리즈를 잡아내며 카셀은 생애 첫 우승 반지를 루키 시즌에 얻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죠.
그렇게 다음인 2년차 94-95 시즌을 맞이한 카셀은 지난 프로배서의 좋은 활약 덕분에 벤치에서 더 많은 롤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평균 9.5 득점, 4.9 어시스트, 1.1 스틸의 공수 양면에서 아주 솔리드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외곽포도 상당히 정확해지며 휴스턴의 핵심 벤치 자원으로 중용받습니다. 정규 시즌 휴스턴의 경기력은 지난 시즌만 못했지만 그래도 47승을 거두며 95년 프로배는 진출했고 시즌 도중 더 글라이드, 클라이드 드렉슬러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리핏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죠. 서부 7위로 올라온 휴스턴이었지만 전력 보강에 완벽히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파이널 무대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카셀의 강심장 본능은 여전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기분 좋게 올랜도 원정이었던 1차전을 잡아내고 2차전을 맞이한 카셀과 휴스턴은 이 경기마저 잡아낸다면 다음인 3-4차전은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전 포인트 가드 케니 스미스가 무득점에 그치는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고작 19분밖에 뛰지 못하고 오히려 카셀을 더 중용하게 되는데 감독의 믿음에 걸맞게 각성한 외계인은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펼쳐 보입니다. 그는 2차전 경기 30분을 플레이하며 3점슛 4개를 포함 12개의 야투 중 8개를 적중시켜 무려 31득점을 폭발시키는 미친 공격력을 선보이며 팀을 캐리했고 2옵션이었던 드렉슬러를 3옵션으로 보이게 할 만큼 초라하게 만들기도 했죠. 이러한 그의 안드로메다급 활약을 바탕으로 휴스턴은 굉장히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결국 117-106 11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차전마저 모두 승리를 거둔 휴스턴은 서부 7위였음에도 우승을 해버리며 대망의 리핏에 성공합니다. 카셀은 파이널 4경기 동안 평균 14.3득점, 3어시스트, 1.8스틸을 기록했는데 46.7%의 미친 외곽포 능력을 과시하며 휴스턴의 화력에 엄청난 보탬이 되었죠. NBA 데뷔 2년 만에 두 개의 반지를 수집한 카셀은 3년 차인 95-96 시즌 드디어 개인 기량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되는데요. 시즌 평균 14.5득점, 3.1리바운드, 4.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득점력에서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야투율과 3점슛도 모두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때아닌 부상을 당하면서 21경기에나 결장할 수밖에 없었고 정규 시즌 48승을 거둔 휴스턴도 프로 2라운드에서 만난 게리 페이튼 숀 캠프의 시애틀 슈퍼소닉스에게 0-4 수입을 당해 3핏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96년 오프시즌 휴스턴 프랜차이즈는 이제는 올라주온 드렉슬러 스미스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 영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카셀은 로버트 오리 등 총 3명의 선수와 함께 피닉스 선즈의 찰스 바클리 트레이드에 포함되며 커리어 두 번째 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96-97 시즌 카셀은 피닉스에서 드디어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휴스턴에서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출장 시간을 받았고 특히 그의 루키 계약 마지막 해여서 자신의 능력을 더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불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당시 감독이었던 코튼 피츠 시몬스가 시즌 개막 후 0승 8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내며 결국 8경기 만에 팀에서 잘리면서 팀 분위기도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새로 부임한 데니 에인지 감독은 카셀을 좀 더 중용하며 그의 공격력을 살려보고자 했고 96년 12월 펼쳐졌던 유타 재즈전에서 21득점을 올리는 맹활약으로 무려 15연승을 달리고 있던 유타를 95-87로 그것도 원정에서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인지 감독과 좋은 케미를 보이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던 그때 바로 2주 뒤 이번에는 제이슨 키드 트레이드에 포함되며 시즌 도중 댈러스 매버릭스로 팀을 옮겼는데 여기서도 고작 16경기밖에 못 뛰고 97년 2월 뉴저지 네츠로 또 팀을 옮기면서 카셀은 점점 더 좋은 트레이드 카드로만 활용되는 전임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한 시즌에만 3번이나 팀을 옮긴 카셀은 97년 오프시즌 휴스턴으로부터 다시 팀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뉴저지와 6년 계약을 체결하며 네츠맨으로 커리어를 쌓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출장 시간을 34.7분이나 보장받는 완벽한 주전 포인트 가드로 올라서면서 그간 다 드러내지 못했던 공격 본능을 코트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죠. 97-98 시즌 평균 19.6득점, 8어시스트, 1.6스틸이라는 개인 스탯상으론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키스 베논, 캐리 키틀즈와 같은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리드하며 지난 시즌 26승이었던 팀 성적을 43승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프로배에 진출합니다. 비록 당시 동부 최강팀으로 군림하던 그분의 시카고 불스에게 0-3 수입을 당하며 조기 퇴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뉴저지는 상당히 젊은 팀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밝았죠. 그러나 다음인 98-99 시즌 그에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락아웃 사태로 짧게 치러진 시즌이었으나 카셀은 부상에 신음하며 뉴저지에서 고작 4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게다가 또 시즌 도중이었던 3월 뉴저지는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스테픈 마버리, 미러키 벅스의 테럴 브랜든이 포함된 삼각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카셀은 미러키로 또 한 번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도 카셀은 미러키에서 말랩슈가 레이 앨런, 빅독 글렌 로빈슨이라는 엄청난 공격력을 갖춘 두 선수와 함께 사슴 군단을 이끄는 빅3 중 하나로 등극하죠. 미러키와 전체 시즌을 함께한 99-2000 시즌, 카셀은 평균 18.6득점, 9어시스트, 1.3스틸이라는 공격 운영에서만큼은 이제 완벽히 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팀을 42승으로 이끌면서 2000년 프로배 진출시킵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동부 1위 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시리즈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활약을 펼쳤던 카셀과 미러키는 정말 아쉽게 2-3으로 패하고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한층 더 좋아진 2000-2001 시즌, 미러키는 지난 시즌보다 10승을 더 거둔 52승을 올려버리는 놀라운 경기력을 펼쳤고 동부 2위로 2001년 프로를 맞이하게 되죠. 특히 2001년 3월 펼쳐졌던 시카고 불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40득점을 올리는 폭발력도 보여줬던 카셀은 예전 휴스턴에서 뛰던 시절 이후 오랜만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에서 올랜도 매직을 3-1로 꺾고 다음 라운드에서 샬롯 호네츠까지 4-3으로 간신히 물리친 카셀과 미러키는 동부 컨파까지 올라가 버리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답사마 앨런 아이버슨의 필라델피아 76ers는 동부 1위 팀이었고 역시 동부 최강 팀들답게 시리즈는 굉장한 접전으로 치닫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홈에서 펼쳐진 첫 두 경기 중 한 경기를 따내며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온 미러키는 3차전에서 카셀이 양팀 최고인 24득점을 올리는 활약을 선보이며 80-74 팀 승리를 견인해 시리즈 스코어를 2-1로 만들죠. 하지만 당시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득점기계 앨런 아이버슨은 시리즈 평균 30.5득점의 미친 공격력을 퍼부었고 결국 7차전에서도 44득점을 올려버리며 미러키 수비진을 완벽히 초토화시키면서 파이널 진출 코앞에서 무릎 꿇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인 2001-2002 시즌, 미러키 빅3는 건재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 시즌만큼의 경기력은 시즌이 거듭되어도 나오지 않았고 반타작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플롭 진출에 실패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합니다. 그래도 다음 맞이한 2002-2003 시즌엔 다시 플롭에 진출하긴 했으나 또 1라운드에서 뉴저지 네츠를 만나 2-4로 패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2003년 오프시즌 카셀은 커리어 여섯 번째 팀인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로 트레이드되었고 또 다른 외계인 케빈 가넷을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베테랑 가드 겸 포워드 라트렐 스프리웰도 합류하면서 미러키에 이어 미네소타에서도 강력한 빅3를 구축하는데요. 2003-2004 시즌 카셀은 뉴저지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인 기록 면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커리어 최고인 19.8득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7.3어시스트, 1.3스틸로 여전히 공격 운영과 수비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슛에서도 굉장히 안정권에 접어듭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미네소타는 정규 시즌 무려 프랜차이즈 기록인 58승을 따냈고 카셀도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프로 1라운드 덴버 너게츠와의 시리즈 1차전에서 그는 프로 커리어 하이 40득점을 폭발시켰고 미네소타는 덴버를 4-1로 가볍게 물리치며 2라운드로 올라서게 되는데 다음 만난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1차전에서도 또다시 40득점을 쏟아부으며 활약하죠. 공수 양면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던 양팀은 NBA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한 엄청난 명경기들을 연일 펼쳐보였고 시리즈는 끝장 승부인 7차전까지 진행됩니다. 그래도 역시 외계인이 둘이나 있는 미네소타가 마지막 경기를 따내면서 서부 컨파에 올라서죠. 서부 컨파 상대는 LA 레이커스였는데 시리즈는 6차전까지 진행되었으나 카셀은 안타깝게도 등 부상을 당하며 4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그만큼 전력이 약화된 미네소타는 2-4로 패하고 또 아쉽게 파이널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다음인 2004-2005 시즌도 5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한 카셀은 미네소타에서의 2년간 추억을 뒤로한 채 2005년 오프시즌 LA 클리퍼스로 팀을 옮깁니다. 이미 만으로 36세의 백전 노장이 된 그였지만 2005-2006 시즌 경기당 34분씩이나 뛰며 평균 17.2득점, 6.3어시스트의 좋은 활약으로 당시 만년약체였던 클리퍼스를 멱살 캐리했고 47승을 거둔 클리퍼스는 96-97 시즌 이후 무려 9년 만에 플롭에 진출하는 쾌거도 이루게 되죠. 게다가 1라운드에서 만난 서부 3위 덴버 너게츠를 4-1로 꺾어버리는 이변을 연출하며 오랜만에 밟은 플롭에서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카셀은 NBA에서의 마지막이었던 2007-2008 시즌 도중 클리퍼스와 바이아웃하면서 커리어 마지막 팀인 보스턴 셀틱스와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맺고 합류하는데요. 당시 보스턴엔 진실이 형 폴 피어스를 중심으로
미네소타에서 한 솥밥을 먹었던 외계인 케빈 가넷, 그리고 말랩슈가 레이 앨런까지 있었던 우승후보 영순위 팀이었기 때문에 카셀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주전 포인트가드 라존 론도를 백업하는 벤치 멤버로 출전하면서 그의 경험을 공유했고, 정규 시즌 66승을 거둔 보스턴은 풀옵에선 상당히 힘든 경기들을 펼치긴 했으나 꾸역꾸역 승리를 따내면서 파이널에 진출했고, 결국 그곳에서 만난 LA 레이커스마저 4대2로 제압하고 카셀과 보스턴 빅3는 감격적인 우승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인 2008-2009 시즌엔 로스터 명단엔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경기는 뛰지 않았고, 대신 비공식적으로 보스턴 감독인 당 리버스를 보좌하는 어시스턴트 코치로 시즌을 보내다가 시즌 도중이었던 2009년 2월 세크라멘토 킹스로 트레이드된 카셀은 그곳에서 웨이브 통지를 받고 그의 NBA 커리어는 이렇게 끝을 맺게 되죠. NBA를 대표하는 우주 최강 꽃미남이자 가는 팀마다 팀원 전체를 살리는 능력으로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탈지구급 농구 실력의 소유자 외계인 샘 카셀. 그가 비록 15년 동안 8개의 팀을 전전하긴 했으나 무려 11번이나 프로 무대를 밟은 것을 보면 굉장한 능력을 갖추었던 선수임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LA 클리퍼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동하며 제2의 농구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한한 관심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농구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구이야기 NG 리우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